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사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저기, 강동구 고속 아로테온을 너무 오래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갈아탔으면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네, 그럼 이거 조합원 상태 때부터 보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거죠.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를 이제 좀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갈아탈 만한 시기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덕 아르테온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 네. 지금 뭐 이쪽에 지금 뭐 특별히 매도하시고 싶은 이유가 좀 아까 뭐 너무 오래 계셔서 뭐 매도하고 싶다 이거밖에 없으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네. 네,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고덕 아르테온 같은 경우 입지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강동구가 조금 인기가 좋죠. 알고 계세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요즘 뭐 심지어 무슨 뭐 강남 4구란 소리까지 나와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까지. 그 정도로 이제 강동구의 위상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는 시청자님한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당분간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왜 좋죠? 아, 이쪽이요. 지금 현재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은 지금 현재만 좋은 거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안 좋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게 많이 보이게 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곳이 그러면 용산이잖아요. 용산은 지금 개발된 게 별로 없는데 용산의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념은요. 그럼 강동구가 지금도 좋지만은 앞으로 좀더더 개발될 것도 앞으로도 많고 교통 편의성도 더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강동구가 조금 더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9호선 연장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시청자님의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위치 자체도 지금 5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위치 있게 예, 맞죠? 아파트 안에 거기에다가 들어가 지금 있죠. 고덕역의 9호선이 연장이 되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고덕역까지 한 정거장, 뭐 솔직히 도보로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 도보로 갈수 정도에 지금 있고. 9호선 역이 또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동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교통호재들이 계속 또 별내선도 생기고요. 그죠? 그리고 또 고덕 비즈밸리라는 게 생기죠. 혹시 알고 계세요? 옆에 짓고 있어요. 예, 고덕 비즈밸리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거 뭐랄까 종사자들이랄까요? 그런 분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한 4만 명 정도 가까이 지금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한 9조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개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 무슨 생활시설,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무슨 뭐 뭐랄까요 극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옵니다. 판매시설이나 유통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약 4만 명 정도의 이 저게 인프라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저 멀리 멀리서 출근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직주근접이라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직장 가까이. 그죠? 그러면 이쪽에 수요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겠죠. 수요가 몰려들고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유하시고 갖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 지금 뭐 약간의 등락폭이 있다 그래도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